오랜만에 동계 배낭 패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을 보시고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년 450입니다. 동계 제가 한 80% 이상을 이 첨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포트는 0도고 충전재가 850큐빈, 미국 기준으로 하면 910 필파워 정도의 거위털이 지금 이렇게 충전돼 있고, 리미트가 -6도인데 영하 10도 이상 가게 되면 단독으로는 힘들고요. 대신에 핫팩이나 우모복을 입고 안에서 그대로 취침을 하면 가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침낭을 압축색에 넣지를 않습니다. 배낭 맨 하단에 그냥 거의 막 집어넣죠. 박쥐 구축할 때나 아침에 철수할 때도 훨씬 편하거든요. 조금 뭐 젖어 있어도 그 상태로 바로 배낭 맨 밑에 넣고 나서 빨리빨리 이제 진행하는 게 훨씬 이득이 있어서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 이스케이프 빕입니다. 무게가 156g이고 지금 동계 같은 경우에는 침낭 외피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나 하계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장점은 투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쾌적함을 유지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띠라고 하죠. 큐뮬러스의 프로텍션 부츠입니다. 무게는 90g이고 충전량은 40g이 충전되어 있습니다. 280 사이즈고요. 발을 이렇게 놓고 당기면 딱 고정이 되고, 뺄 때는 빨간 줄을 당기면 이렇게 빠집니다. 진짜 추울 때는 여기에 이제 핫팩을 넣어서 발을 초반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계에는 항상 제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다음은 몬테인 프리즘 팬츠입니다. 동계 지금 현재 몇 년째 사용하고 있고, 겉감은 퍼텍스 원단으로 방수 원단입니다. 그리고 충전재는 프리마 로프트 40g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점은 무릎까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오버 트러저를 입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겨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모델은 서머레스트 엑스라이트로 RW 모델이고 길이가 183, 폭은 64cm입니다. R밸류는 4.2입니다. 4.2 정도만 되면 일반적인 동계에서는 한기를, 냉기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트와 나머지 이제 조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더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 X라이트 위에 모델인 X썸, R밸류 609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날 그날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오늘은 이 엑스라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G시트입니다. 무게가 60g이고 R밸류가 2.6 정도 되는데, 이게 없으면 뭐 약간 앞싶고 있으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운행 중에 쉴 때든 이제 텐트 안에서든 펼쳐서 뭐 자식할 때도 사용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몬테인 서모미트입니다. 뭐 벙어리 장갑입니다. 서머라이트 충전되고 무게가 47g으로 가볍습니다. 그리고 1000mm 방수가 되는 퍼텍스 엔듀런스 원단을 사용하겠습니다. 박제에서 손이 정말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블랙다이아몬드 스크린템 미드인데 이 단독으로도 추울 때가 있어요. 낀 상태에서 추가로 보온력을 더 올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면 어지간한 추위에도 손이 시렵지는 않아서 이렇게 조합으로 합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스크린탭 하나로만 생활을 합니다. 이 스크린탭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엄지와 검지의 터치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 직각으로 세워서 하면 거의 성공률이 체감적으로는 90% 이상 되는 편이라서 그동안 사용했던 터치 장갑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우모복입니다. 큐뮬러스 엔듀런스 인크레디라이트라고 무게는 345g이고 충전재는 140g 충전되어 있습니다. 박지에 도착하거나 운행 중에 쉬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입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날 철수하기 전까지 입고 있는 편입니다. 보온력은 상당히 꽤 만족스럽습니다. 가볍고 만족스럽습니다. 빈입니다.
머리에서 체온 손실이 30불 이상 되기 때문에 항상 도착하면 바로 비닐을 씁니다. 이거는 필라벤 비니고 가볍고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걸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는 울파워의 튜브 라이트입니다. 메리노울 80%고 폴리아미드가 20% 들어가 있는데 목을 감싸줄 수도 있고 코까지 덮을 수도 있고요. 겨울에 춥기 때문에 공기가 차잖아요. 잘 때 코까지 가린 상태에서 자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찬 공기가 바로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 때 수면의 질이 충분히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코까지 덮은 상태에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이건 만족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지금 사용 중입니다. 뭐 다 아시는 브린즈의 슈퍼 소모입니다. 저는 반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팔을 쓰는 이유가 여름에도 사용을 하는데 등산뿐만 아니라 라이딩 할 때도 안에 착용을 하고 저지를 입으면 체온 유지나 땀 배출이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너로 먼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린즈를 착용하고 그 외에 이제 베이스 레이를 입는 편입니다. 정말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아마 입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효과가 확실합니다. 체온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는 빅스카이의 베개입니다. 베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생각보다 누웠을 때 그 베개랑 머리 닿는 촉감이 집베개랑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베개들보다 들고 가는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빼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고 공기 주입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피만큼 둔 다음에 지퍼를 닫아주면 누웠을 때 촉감이 좋습니다. 가볍고요. 뭐 부피가 약간은 있지만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 진공 텀블러입니다. 겨울에 항상 텀블러를 추가로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추면 물이 얼어버리거든요. 일반 물통은 다 얼어버리고 보통 집에서 뜨거운 물을 데운 다음에 넣어서 가져가면 한 7시간까지는 충분히 그 70도 이상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리버스 물통으로 서머스나 스탠리의 같은 500ml 용량보다는 100g 이상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물통을 항상 휴대를 하죠. 900ml짜리 큰옥 물통입니다. 압축이 되고요. 이렇게 접어서 예. 휴대도 좋고 가볍습니다. 이뻐서 제가 저 지인 김밥님한테 얻었습니다. 뭐 잘 쓰고 있어요. 예. 하나 단점은 뚜껑이 잘 닫아야 돼요. 밀착이 안 되면 물이 조금씩 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수저입니다. 주로 혼자서 식사를 할 때는 집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긴 거버너 수저로 이렇게 뭐 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거는 스노피크 300ml짜리 더블 컵입니다. 보통 커피를 마시죠. 이 하나로 다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저 혼자서는 비아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발열팩에 그리고 발열재. 발열재는 80g짜리, 50g은 좀 약해서 80g짜리를 넣고 고기류나 뭐 만두류, 순대류 여기다 넣어서 데우는 거죠. 바로쿡이 있는데 그 물론 바로쿡 자체로도 물론 좋지만 단점이 무게 증가와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비아식을 하는 게 제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부피 큰 음식도 여기에는 들어가서 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핫팩은 주로 김병장 핫팩을 많이 사용하는데 김병장은 160g이고 제가 사용하는 거는 80g짜리입니다. 80g 두 개를 나눠서 양쪽 주머니에 넣어서 손을 데운다든지 뭐 침낭에 넣고 잘 때는 침낭 발쪽에 하나 그리고 허리 밑에 하나 하면은 충분히 동계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시간도 15시간 가기 때문에 주로 이 두 개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빅스카의 보온 보냉백입니다. 여름에는 여기에 뭐 맥주나 다른 음료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동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배터리류나 전자제품류를 여기서 넣으면 손실 없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음식도 여기에 넣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인형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이니마 파우치인데 주로 랜턴류나 전자제품류를 보통은 여기에 넣습니다. 나이트코어 MB만짜리 배터리입니다. 3.85V고 무게가 150g입니다. 그러니까 만짜리 치고는 상당히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요. 듀얼 포트로 5V 4만페어까지 성능이 가능합니다. 나이트코어의 NU25 랜턴입니다. 헤드밴드는 탈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성끈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 무게가 지금 이게 아마 30g 정도?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줄 설치는 지인인 응익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대로 따라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1단, 2단, 3단. 3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6시간 정도 이렇게 운행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 주력은 클레모의 캐본입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이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고 강량에서 3분의 2 정도만 하면 한 6시간, 7시간 이상 이게 그 상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애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핫하죠? 골제로입니다. 충전도 빠른 편입니다. 3시간 반이면 충전되고요. 장점이 이 USB 포트가 있어서 잠자기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자기기든 핸드폰이든 연결해가지고 주로 이 상태에서 쓰면은 7시간 가더라고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밝기도 밝은 편입니다. 150루멘. 예, 가볍고요. 여기에는 주로 음식들, 그러니까 항상 휴대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드립백 커피, 커피랑 마시는 제일 좋아하는 로아커.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콘서프도 들고는 다닙니다. 휴대는 합니다. 그리고 견과류, 커피 안주로 몰티저스, 큐벤 디팩입니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넣는 편입니다. 여기 안주 하나 더 있었네요. 6호. 물티슈도 항상 휴대하죠. 쓰레기 봉투도. 테이블은 이 캐스케이드 와일드 테이블을 두 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게가 63g 정도고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약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똑딱이가 있어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든 세 개는 합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사용할 때보다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두 개 해도 120g 조금 넘으니까 괜찮죠. 이 정도 부피에 120g이면 포질스의 그릇입니다. 저는 이제 넓게 담기 위해서 이 그릇을 들고 다니거든요. 좋아하는 여기 까자류나 용량이 큰 것들은 여기 담아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서 먹는 편입니다. 이 장점은 가벼워요. 가볍고 수납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그 종이처럼 해서 배낭에 넣으면 등판 쪽에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 퍼즐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워커님께서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만족하시면서 그래서 괜찮아 보여서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만족스럽습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부피가 상당히 작죠.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헤리티지의 크로스돔 2 2인용입니다. 최근에는 2인용이 지금 온라인 상에는 없더라고요. 3인용이나 1인용은 있던데 무게가 620g입니다. 싱글 돔 형태고요. 이렇게 폴대랑 같이 길이 210cm에 폭이 100cm거든요. 혼자 사용하기에는 전혀 아쉬운 게 없고 설치 빠르고 해체도 금방 되고 가볍고 수납 좋고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내구성이 약하니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그래도 장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배낭입니다. 지펙스의 DCF 네로로
큐벤 다이니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308g입니다. 예쁘고 메쉬망에 수납 좋고 가볍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장비들을 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킹을 마쳤습니다. 무게가 6kg 조금 안 나오는데 뭐 물이나 조금 더 먹을 걸 추가하면 한 8, 9 정도는 올라가고요. 이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다니는 편입니다.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성으로도 영하의 온도에서 충분히 그 백패킹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